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은 스매싱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스매싱이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스매싱이란 바운드를 하지 않고 서브와 비슷한 동작이면서도 이제 치는 방향, 힘의 방향이 조금 다른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자, 준비 자세가 없이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자세가 기억나실까요? 서브에. 자, 그 자세를 가지고 스텝을 움직여서 공을 바운드하지 않고 상대방이 높게 띄운 공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서브하고 스매싱하고 다른 점을 한번 먼저 설명드릴까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이용하여서 서브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스매싱은 밑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걸로 최대한 바운드를 크게 상대방에게 높게 주어 코트를 벗어나게 할 만큼 위력을 많이 실어서 치는 공이에요. 스매싱은 배울 때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자세를 한번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자세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방금 보셨다시피 스매싱은 정말 역동적이고 공이 정말 세죠. 자, 그만큼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 자, 서브를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라면 스매싱을 금방 배우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우기 전에 그립을 한번 먼저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발리랑 서브, 자, 그립이 다 똑같다 하셨죠? 똑같습니다. 스매싱도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검지가 살짝 위로 올라오게 잡아주시는 방법이 가장 쉬운데요. 스매싱 자세를 한번 배울 건데 그립은 방금처럼 똑같이 잡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의 두 번째 단계를 이용하여 팔을 높게 들어주고 왼손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들고 나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스매싱은 그러면 정면을 보고 쳐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매싱은 몸을 옆으로 돌리고 나서 반 정도 아예 틀고 나서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편적인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매싱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앞에서 치는 공이 아닌 이미 로브가 올라오고 있는 공을 내가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왼손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타점을 가리키고 치는 게 정말 좋겠죠. 자,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인 뒤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다. 들고 있다가 위에서 아래로. 자, 스매싱은 위에서 아래로 찍어도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 서비스 라인 근처에서 공을 칠 수 있는 점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꽂아도 되는 메리트 중 하나예요. 내가 몸이 뒤에 가 있다면, 베이스 라인에 존재하고 있다면 공을 위에서 아래로 꽂았을 때 내 코트, 즉 상대방 코트에 넘기지 못하고 포인트가 끝나겠죠. 하지만 제 몸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공을 꽂아도 상대방 코트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위에서 아래로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스윙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팔을 올리고 왼손을 올려서 타점을 잡고 타점 앞에서 멈추고 그대로 인사. 스매싱도 서브와 같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내 어깨가 어디를 향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매싱은 내가 움직이면서 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크로스를 치고 싶다 싶으시면 몸을 살짝 정면을 보게 한 뒤 마지막에 어깨를 틀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역크로스, 즉 백핸드 쪽으로 치고 싶다 하시면 몸을 애초에 돌려놓고 그대로 닫은 상태에서 인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스매싱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바로 공의 거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공을 못 맞추실 때는 왼손을 이용하여 공의 거리를 잡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상대방이 치는 로브를 많이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도 똑같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서브와 스매싱 중에서 정말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라켓 큰 면에서 포핸드와 백핸드 등은 여기 가운데를 맞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서브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운데를 맞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가운데보다 살짝 위, 라켓 머리 끝에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여기를 맞았을 때 내 손과 라켓에서 가장 힘을 많이 정점으로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서브 할 때와 스매싱 할 때 똑같이 점프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서브는 점프는 할 수 있되 스매싱은 점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뒤로 키가 넘어가는 공에서는 점프를 하면서 치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공을 앞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점프를 하면 안 되는데요. 배드민턴과 다른 운동들은 점프를 하면 공의 힘을 그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테니스는 공이 조금 무거워서 내가 그 상태에서 점프를 한다면 거리를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고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방금 제가 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공을 잘 맞출 수도 있지만 잘못된 예시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몸을 정면에 놓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이상하죠,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틀어놓고 치기 전에 몸이 정면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서브하고 똑같다고 스윙이 비슷하다고 해서 밑에서 위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서브와 다르니까 밑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못 쳤다 그래서 상심하고 다음에 온 공을 피하지 마시고 처음에 친 공이 너무 낮은 타점에서 쳤다 그러면 살짝 높은 데에서 한 번 더 쳐보시고 너무 높아서 헛스윙을 해버렸잖아 라고 하시면 생각한 것보다 한 1초 정도 더 기다리시고 난 뒤에 공을 쳐버리면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자, 우리 스매싱 배웠을 때 너무 재밌었죠. 게임에서 써먹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권장하지 않는데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발 밑에 넣는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는 발리가 아무리 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없지만 스매싱 같이 순식간에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공들은 상대방 몸쪽이 아닌 상대방이 못 치는 방향을 보고 나서 끝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실수로 상대방한테 쳤다 그래서 상대방의 몸에 맞는다. 그러면 처음 강의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과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매싱 하실 때랑 서브 하실 때랑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깨 부상인데요. 스매싱도 똑같이 주먹을 돌리는 스윙이에요. 아무래도 테니스와 같은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조금 근육을 쓰고 관절을 써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어깨를 많이 쓰지 않고 손목만 돌려서 최소한의 힘으로만 공을 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요. 그때 너무 이기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어깨나 관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주먹만 가볍게 돌리셔서 스윙을 해주셔도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으니 많은 무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매싱에 대해서 방금까지 배워봤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께서 저는 스윙을 빨리 하고 싶은데 자꾸 늦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대부분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공을 빨리 쳐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한 발 더 붙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한 발 더 붙으면 타점은 그대로인데 내 몸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은 계속 뒤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 몸은 가만히 있되 스윙을, 라켓 머리를 좀 더 평소보다 빠르게 가져나와서 앞에서 컨택해주시는 것이 타점을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가장 중요한 건데요. 힘을 덜 주고 싶어요 하면 스윙을 느리게 난 힘을 정말 많이 줘서 공을 세게 치고 싶어요
하면 스윙을 빠르게 하면 됩니다. 라켓을 세게 잡거나 그렇다고 해서 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스윙하실 때 항상 내가 스윙이 느린지 빠른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1강부터 8강까지 함께 하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8개의 강의를 통해서 테니스의 매력을 충분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테니스를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면서 1강부터 8강까지 다시 보기 하시면서 테니스 기초를 많이 연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니스 강사 하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